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뒤돌리기 1-7번 키스를 제거하고 득점하는 배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구 박사 실행하겠습니다. 뒤돌리기 선택하고요. 뒤돌리기 패턴 1번, 1-7번. 이번 배치는 키스를 제거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연습이 될 것입니다. 이 배치는 어떤 위험이 있냐면 2분의 1 두께로 치는 것이 가장 편한 두께일 텐데요. 이 배치에서는 2분의 1 두께로 치면 노란 공이 이렇게 가서 당쿠션에 맞고 올라오다가 빨간 공을 때리는 키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쳐보겠습니다. 득점이 되기 위해서는 12포인트 정도에 와야 되니까 35에서 25 정도로 들어가야 되겠죠? 35에서 25 정도로. 자, 이런 키스가 있습니다. 이런 키스가 있기 때문에 이 키스를 제거해야 되는데요. 2분의 1 두께, 근접한 두께를 맞춰서 아슬아슬하게 키스를 빼는 방법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죠. 이 노란 공이 빨간 공 근처로 가지 않게, 그러니까 키스를 안전하게 제거하면서 득점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치는 것이 좋으냐? 3팁으로 치는 것이 좋겠죠. 그만큼 두께를 더 써서 노란 공이 빨간 공 근처로 가지 않고 이렇게 나오도록 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그랬을 때는 또 여기서 키스가 있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3팁에 회전을 주고 칠 것이기 때문에 2팁일 때는 목표 지점이 여기였지만 3팁일 땐 여기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키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키스를 다 빼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좋으냐 하면 회전을 3팁으로 주고 당점을 약간 내려서 노란 공을 먼저 보내고 나는 약간의 시간차에 의해서 조금 늦게 진행하는 방법으로 키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형태로 키스가 빠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8시 50분, 두께는 8분의 5. 자, 이렇게 키스를 뺄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 배치보다도 키스를 빼기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죠. 예를 든다면 어쩌면 이 배치에서 오른쪽으로 노란 공이 1cm만 더 움직여도 키스를 빼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조금 더 키스에 가까웠죠. 배치상으로. 그랬을 때 이렇게 배치가 더 어려워졌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키스를 빼면 키스가 빠지더라도 아슬아슬하게 키스가 빠지는데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빼는 방법이 스트로크까지 더해주면 조금 더 확률 높게 키스를 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스트로크를 구사하면 좋으냐 하면 노란 공에만 힘을 전달하고 나는 관성에 의해서 굴러가는 그런 스트로크로 치면 노란 공이 내 공보다 조금이나마 먼저 진행합니다. 노란 공에게 그런 느낌을 전달하는 스트로크로 쳐보겠습니다. 이 배치에서 키스가 나는데
대대에서라면 이 배치에서 키스가 나는데, 중대에서 이 배치를 똑같이 놓고 치면 키스가 나지 않, 날 수도 있겠지만, 대대처럼 잘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당구대의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뉴 버튼 중에, 힌트 두 번째 버튼을 터치하면, 중대용으로 표시된 배치가 있습니다. 중대용과 대대용은 이렇게 다릅니다. 중대에서 키스를 제거하는 이와 같은 연습을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두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키스가 잘 납니다. 당구를 치다 보면 유난히 키스를 의식하지 않고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키스를 의식하지 않고 친다는 것은 승부 자체를 운에 의존한다는 것인데, 그런 게임은 이겼다고 해도 운으로 이긴 것이지 실력이 좋아서 이겼다고 할수 없기 때문에, 3쿠션의 재미를 제대로 느끼려면 일단 키스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키스를 제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키스가 나는 배치를 두고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중대에서 연습하실 분은 메뉴 버튼에서 두 번째 힌트 버튼에 있는 배치를 가지고 키스를 제거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당구의 진심이라면 당구 박사의 DPS.